시인이 누구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우는 그 아이가 첫 시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다 웃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하이데거가 인류는 누구나가 다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그 울음소리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아기가 모체에서 세상 빛을 보면서 그 우는 소리를 그 가족들이 들으면 그 가정에, 그 집안이 아주 화기애애 하죠. 그러면 그 우는 소리는 뭐와 똑같은가 하면은 시방송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첫째, 분석을 할 때, 첫째, 울음은, 울음에는 고조 장단이 있죠? 아기가 그냥, 아, 끝까지 우는 것이 아니라, 높였다, 낮췄다가 고조 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조 장단, 그리고, 어조, 음색, 음질, 우리가 영어로는 이것을 종합해서 톤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그냥 쉬지도 않고 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울어요. 이것이 바로 멈춤이죠. 멈춤. 그리고 우리말로 쉼입니다. 쉼. 한자어로는 휴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퍼버리라고 해요. 때문에 언어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침묵이 언어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셋째, 이 아이가 울면서 꼿꼿하게 누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비틀면서 울어요. 발을 뻗친다든가 하면서 울어요. 이것이 바로 액션, 액션. 이것을 가지고 attitude라고 얘기해요. attitude. 그러니까 이 크게 나누어서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제가 이 세 가지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에는, 화법에는 이와 같은 것이 다 톤이 있고, 포즈가 있고, 애티튜드가 있고 다 하지만 오버 스테이트먼트라고 과장법이 있습니다. 과장법. 예를 들어서 임금이 신하들 앞에 놓고 경의 뜻들도 그러하니 짐의 마음 매우 기쁘도다 하면은 성은이 만곡하여이다 하는데, 만약에 이 임금이 짐의 마음 매우 기쁘도다 하면 성은이 아니라 짓기 때문에 웃을 거란 말이죠, 신하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시낭송을 대변할 수,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 가서 음악 감상실에 갔는데
그 넓은 데죠. 2층도 사를 꽉 찼는데 그 음질이, 마이크 음질이 여기 앞에 앉으신 분이나 저 뒤에 앉으신 분이나 다르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다 딱 놓고서는 거기다가 $1짜리를 동전을 딱 깔고는 땅땅 소리가 앞에서 들으나 저 뒤에서나 똑같이 들린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음악 감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송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요.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암기했던 그 시, 그리고 그 시 내용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시를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돈을 낮출 때, 높일 때 다 하셨을 텐데, 이 마이크 성능이 나쁘니까. 그 약하게 감정 넣고 약하게 할 때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 다섯 명은 그걸 다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열심히 듣고 열심히 그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합산한 것을 저가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합산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기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것과 똑같으냐? 이것은 틀릴 수가 있죠. 오래전에 야구 시합장에 가게 되면 그 심판이 오심을 했기 때문에 방석 날라고 하고 술병 날라고 난리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판에다가 해서 이 나웃을 확실하게 기계로 해줬어요. 여기서 어떤 불행이 생기는가 하면 관객들이 없어. 난장판 치고 그래야 야구장에서 구경하고 할 맛이 나는데 안 돼. 이제 다시 전광판을 없애고 그리고 이 나웃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슬로우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이 나웃을 갖다 들이대면은 요즘은 잘 나오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심사위원 다섯 명이 각자의 관점에서 채점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울음소리 보조장단이 있고 그리고 쉼이 있고 그리고 우는 태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노래 부르더라도 그 노래 열창을 하면서 꼿꼿하게 서서 한번 부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요즘 그 시낭송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태도가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손을 얹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액션을 크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표정에서 얼굴 표정에서 그
임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갔습니다 했을 때에 그 얼굴 표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채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점했는가 하면, 제가 아까 처음 인사 말씀 때에 지금 심사 규정이라든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신앙송 하시는 분이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기의 열심히 가까운 그것이 흐트러질까봐 제가 그 기준을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었는가 하면은, 그 울림과 이 발성, 우리가 어떤 이제 일종의 그에 봤을 때 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30점, 그 다음에 표준, 억양, 발음 20점, 그리고 그 시를 표현하는데 과연 그 시인이 쓴 의미를 내 마음속에서 체득해가지고 용해시켜서 그것이 바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을 20점. 그리고 또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 이 선택을 잘해요. 이렇게 보면은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보면은 이 곡을 잘 선택해야 점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를 선택하는데 직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곧바로 내 단어가 내 언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가 전달되느냐 하는 그런 시를 선택. 여기 뭐 훌륭한 시인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만해님의 질문인데, 그래서 시의 선택도 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 그러한 시 선택을 대체적으로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점. 그리고 이제 attitude라고 하는 태도, 그런 그 태도 속에는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가 말이죠. 우선 예의 있게, 예절 있게 그런 그 복장을 입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뭐 크게 좌우될 일은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편안한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것이 낮춰서 싶죠.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섯 명이 채점해서 넘겨가지고 좀 저도 누가 이것을 총점을 내줄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박은초 회장님이 그런 시 낭송 제가 어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리매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좀 추상적이 될지 모르지만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하다 보면 평생교육진흥연구회 이사장이신 우리 김건길 심사위원장님께서 심사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